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여행 문화산업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문화 쿠폰을 나눠주는데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김수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04억 원어치 소비 할인권을 숙박과 여행, 공연, 전시, 영화, 체육 6개 분야별로 선착순 861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여행과 숙박 분야에 3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온라인으로 9월과 10월 숙박을 예약할 때 선착순 100만 명까지 3만 원 혹은 4만 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투어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15만 명이 지원 대상 국내 여행 상품 가격의 30%를 할인받게 됩니다. 상반기 매출 피해가 1,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연과 전시 분야에는 234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연 분야는 24일부터 8개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8천 원 할인권을 180만 장 배포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도 티켓가의 40% 혹은 최대 3천 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는 6천 원 할인권을 176만 장 배포하고 민간 실내 체육시설 이용 시월 누적 이용 금액이 8만 원 이상이면 7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3만 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조금 피로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국민분들에게. 그래서 새로운 일상을 찾아드리고 완벽한 방역 수칙의 전제하에서 공연이나 전시 등이 이루어져야 되고. 문체부는 14일부터 분야별 예약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안내 창구를 홈페이지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SBS 김수현입니다.